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제 2부에서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피아노 블러바드가 아까 제가 1부에서 설명드렸던 그 다양한 시도에 해당하는 무대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라는 곡인데 이 곡이 원래 발레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었어요. 그랬던 것을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레스네프라는 피아니스트가 2002년도에 두 대의 피아노가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또 피아노 블러드바드만의 그 색채를 넣기 위해서 두 개의 신디사이저를 넣어서요. 그 발레 음악에서 저희가 느꼈던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부족하지만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신디사이저를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니까 연세 있는 음악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주셨는데 왜 클래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디사이저 들고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앙상블은 좀 더 관객과 재미있게 소통하고 또 지금 한참 진화하고 있는 이 세태에서 저희가 클래식 음악계에서 조금 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적 장르를 창의적으로 발현하는 거에 그걸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실험적 장르로 여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를 보시고 아마 저희가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신디사이저가 만들 수 있는 음향이 기존에 들어보셨던 오케스트라 사운드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저희가 발레 음악에 부합할 수 있게끔 2014년 피아노 블러바드 버전의 그 신데렐라로 만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연습하면서 느꼈던 그런 재미있는 즐거움과 음악적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다 좀 더 느껴 같이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조금 두서가 없네요. 네, 그러면 블러바드가 재편곡한 신데렐라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 프로그램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따로 편곡자를 두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악보를 놓고 오케스트라 총보를 놓고 저희가 그냥 재해석해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한 거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 연습할 때 그런 하나하나 소리를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참 창의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희가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저희가 앙코르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저쪽에 앉아 계신 안성진 군이 편곡한 곡인데요. 여러분 젓가락 행진곡 아시죠? 그 테마 지금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겠어요? 젓가락 행진곡은 대부분 보면 하나의 피아노에 두 사람이 앉아서 치잖아요. 연탄곡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를 저 안성진 군이 두 대의 피아노로 편곡을 했고요. 이건 어린이 버전은 사실 아닙니다. 어른 버전의 젓가락 행진곡 감상하시죠. 하나만 들려드리면 정이 없다 이거 저기 뒤에서 그러네요. 저희가 지난해에 고향 아람누리 극장에서 초청을 받아서 기획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아이폰 뮤직, 아이폰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유명한 게임 중에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있대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몰랐는데 이 친구들은 좀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게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그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게임 음악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이 청소년 음악회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앵그리 버드.